제 생후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레스톰의 페르나이트 인디고 프로베시 시랑 중계 몇 타였는지 까먹었는데 플레이는 안 한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 뭐 월말이기도 했고 막 그 가족들 와갖고 집에 혼자 있을 기회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갖고 뭐 어찌 보면 팽개이긴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열심히 뭐 고난을 이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갖고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위치가 지금 이게 지금 루카스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칼라 편은 아마 그 중요한 거로 연결되는 한 발자국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가장 의미가 없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아마 그 지난 시간에 출근할 때 그 100달러 갚는다고 내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농구시합 하고 있는 건데 이 겨울에 지금 복장을 저러고 자빠지고 앉아있는 데다가 지금 어찌 보면 타일러 진짜 나쁜 놈이에요. 돈 안 갚으려고 내기하는 거죠. 도박이잖아요. 도박 안 좋은 일입니다. 뭐 중요한 게임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이겨야 이제 타일러의 멘탈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 플레이적으로는 그렇게 맞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 스토리에 전혀 관계없는 전개랄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젠장 하나 잘못 입력했는데 네 틀렸죠?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되네요. 아날로그 스틱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미션의 그 존재 의의라고 하면 뭐랄까 이 게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타일러가 10점, 제프리가 10점이니까 최소한 20개 이상의 바리에이션, 모션 캡처 바리에이션을 만들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제작진이 잘 꾸며서 이렇게 공개, 그러니까 이 챕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뭐랄까 이 챕터는 게임 내적으로 이제 스토리에 진행하기보다는 게임 외적으로 뭐라 뭔가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 이 게임 모션 캡처를 굉장히 잘한 편이기 때문에 그 옛날 게임 치고는 굉장히 모션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잘못 눌렀는데 됐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시간에 칼라하고 타일러하고 격투기했던 거라든가 이것처럼 농구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펼치기는 힘들겠죠. 다만 이제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연출을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맞춰서 NPC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은 정말 부드럽게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역대껏 이제 플레이어가 직접 움직이는 거에도 불구하고 NPC가 거기에 맞춰갖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 게임은 뭐랄까 글쎄요 그 게임도 정확히 뭔가 이런 식으로 NPC와의 부드러운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조금 게임의 보조장치 같은 느낌이었죠. 비슷한 이유로다가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를 도움을 많이 주는 NPC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게 게임플레이 요소로 들어가면서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상호작용한다기보다는 뭔가 없는 존재감이 없다가 필요할 때 잠깐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나가서 근데 지금 이 모션은 중복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10대빵으로 가뿐하게 승리를 하고 200달러를
네, 200달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100달러를 안 갚아도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 그래서 저 니그로가 흰둥이 치고는 농구 잘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넌 정말 개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다음 미션은 칼라편으로 가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그 이름, 킬스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누군지 까먹었는데, 미첼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나 잠깐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얘기가 나왔는데 못 들었다. 이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었나? 네. 이 사람이 미첼이고, 왠지 모르게 조금 슈퍼마리오 같은 느낌? 이 사람은 수사관을 그만둔 지좀 됐고, 이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옛날에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칼라가 물어보러 온 거죠. 네. 검열이 되어 있는 문서가 있었어요. 사격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거 패드로 가면 플레이가 될까요?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할 때도 조금 애매모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할 수 있나 봅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멘탈 관리용으로 플레이하는 거라서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까 봅시다. 문제는 조작감이죠. 문제는 조작. 잠깐만, 이걸 누구? 발사 버튼이 뭐야? 이건 장전이고 발사 버튼이 뭘까요? 이거다. 나 인지를 맞춰버렸어요. 개간지나게 인지를 맞췄다. 네, 일단 뭐 어렵진 않네요. 다행히 어렵진 않은데 음이 셋, 인질이고 글쎄 오른쪽 스틱으로 돌리는 거였으면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발 장전해야 되네요. 이거 몇초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가만 냅두면은 계속 하거든요? 차라리 시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맞다. 20명은 잡읍시다. 옆에 20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20명은 잡자. 17, 18, 19, 라스트 한 명. 아닌데? 뭐지? 아, 인질 죽여. 시간을 빠르게 깔수 있는 개꿀팁이죠? 아이씨, 죽어! 네, 잘했대요. 인제 쏴 죽였는데 잘했답니다. 자, 이제 뭔가를 물어볼 때가 왔습니다. 킬스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어보죠. 컬스턴이라고 그러네?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찔러 죽였대요. 킬러에 대해서, 연결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는 사람을 죽인 건가? 아니라네요. 무차별 살인 그런 느낌으로다가. 킬러는 누굴까요? 안 도망갔대요. 거기 살인을 저지른 그 상태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하죠. 서 있었다고 하죠. 정신이 살짝 나가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택지가 4개나 나왔는데 제가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행동? Maybe he just cracked, lost it for a moment. Some people are like time bombs just waiting to go off. 그냥 뭐 참아왔던 스트레스가 발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그 이번에 죽었던 사람처럼 칼로다가 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을 똑똑똑 잘라놨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핸드건에다가 손을 댑니다. 이거 총 종류가 뭐죠? 베레타인가? 베레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총 종류가 몇개 되진 않는데 이것이 마우스웨이를
이제 보이는 대로 다 쏴 죽일 겁니다. 테러리스트고 인질이고 협상은 없다. 테러리스트 따위로 협상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아! 인질 바로 죽이는 센스.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미국. 호이! 이 정도 플레이해도 아마 칭찬해줄걸요? 아 이런.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인질을 죽였냐 마냐는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게임에 에이런 놓쳤다. 인질을 놓쳤다. 이 게임이 딱히 이거를 뭐 잘 맞춘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호잇! 의외로 잘 되네요 게임이. 몇 발이 들어가는 거야? 둘, 아씨,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다. 저 에이스 됐어요. 인질을 보이는 대로 다 사죽였는데. 자,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한 정보나 내용 같은 게 굉장히 신기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살해 방식을 막 찾아냈대요. 마을 다른 쪽에서 똑같은 그 심장을 찔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고, 또 그 전에 또 있었고, 그러니까 한두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살해 방식을 사용한 살인이 이번에도 지금 칼라가 맡은 이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루카스가 범인인 그 사건도 그렇고, 얘가 지금 말해주는 킬스턴, 뭐 컬스턴이라고 하는지 킬스턴이라고 하는지 그 사람 사건도 있었고, 이 사람 킬스턴 사건 맡은 이 사람이 조사한 바로는 그 전에도 또 전에도 전에도 계속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점. 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범인이나 피해자나 그 인과관계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살해 방법뿐이에요. 그 심장을 통하는 혈관을 똑똑똑 잘라낸 거.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칼라가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사건을 맡을 때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탕 쏘는 걸로 이번 챕터가 끝이 날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 아씨 너무 못생겼다. 이제 루카스 편으로 갑니다. 루카스는 지난 시간에 형이 말해준 대로 이런 그 슈퍼내추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가게 되죠. 그 사람 집이 어디였는가 여기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만 지금 얘기를 해주네요. 이 사람이 과연 루카스한테 일어났던 일을 과연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하면 이 챕터 굉장히 재밌고 의미있고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긴 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이 파트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문이 쾅 닫히겠는데? 예, 오지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 봅시다. 오, 보너스가 있구만. 보너스 섭취해주시고 뭔가 반응했는데? 뭔가 반응을 했는데 아씨 뭐야? 뭘 보는 거야? 아, 네 커피 주전자가 아직 따뜻한 걸 보니까 누군가 집에 있긴 있어요. 왜 문을 잠그지 않았을까?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카메라 워킹 좋네요. 여기는 새가 많이 있네요. 새죠? 까마귀. 단순한 새라고 얘기 안 하고 까마귀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서랍장이고 까마귀라는 거에 뭔가 중요한 저게 있었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쪽 방에 우리가 원하는 나가 있을 겁니다. 없네? 응?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살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까마귀죠? 까마귀. 촛대도 있고 약간 좀 그 오컬틱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얘는 부엉인가 올빼미인가? 아오리 부부엉이었나 올빼미였나 잘 모르겠네요. 이 안에 있구나. 없는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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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네, 이 사람이 아가사 아주머니 할머니입니다. 왜 왔나요? 뭘 왔는데? 일단은 형의 소개로 왔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마커스 신부가 저를 보냈어요. 네, 우리 아가사 할머니의 등장입니다. 이 할머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에, 그러니까 루카스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해결을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가사가 문제라니?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 할머니 포스라든가 영어 문장의 그 뭐랄까 표현법의 차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되게 좀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멋있는데 이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해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유감이네요. 제가 차라리 유튜브에서 실황 중계 없이 연재를 했으면 차라리 자막이라도 다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늦었어요. 네, 루카스가 뭔가 이상한 걸 깨닫고 접근합니다. 보세요. 네, 앞을 못 보는 할머니였어요. 네, 보기 위해서 꼭 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진정하시오, 젊은이. 나를 세 장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거기가 얘기하기 좀 편하니까. 네, 휠체어 끌러 갑시다. 휠체어를 잡고 이동! 아! 이 조작감 진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조작을 이렇게 해야 되나? 데자뷰! 갑시다. 이거 키보드로 플레이하면 되게 멋있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다가 이렇게 데자뷰 I just been in this place before. 이걸 키보드로 하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 수가 있어요. 정말 휠체어로는 휠체어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조작감? 자, 여기가 세장이었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말을 좀 해봐. 새는 정말 신기한 생물이에요. 평생을 갇혀있으면서도 즐겁게 노래 부르죠. 자, 너는 왜 일로 왔냐? 너를 가두고 있는 거는 뭐예요? 무섭게 생겼어. 일단은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종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살인을 한 건 맞아요. 살인한 건 맞는데 조종당해서 살인한 거죠. 말하자면은 어렴풋이 이제 플레이어는 대충 느끼고 있는 거고 루카즈 같은 경우는 아직 애매모호하긴 한데 내가 하긴 물리적으로는 내가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조종당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플레이어의 선택입니다. 난 조종당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대. 내 할머니는 그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그냥 미쳐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물어보죠. 여기서 물어봅시다. 비전 그때 봤던 그 촛불 켜고 이제 그 후드 쓴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은 네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을 봤고 나를 부르는 조그마한 소녀의 모습도 봤었어요. 이 할머니는 또 다른 걸 시킵니다. 저기서 세모이를 꺼내서 밑에 있나? 세모이를 꺼내서 새들한테 좀 주래요. 이게 별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새한테 모이를 주는 행동을 통해서 약간 좀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의미로 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작사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그 플레이어가 하도록 시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또 하나는 이 행동이 스토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행동 같은 경우는 개연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뭘 해야 되지? 트리거. 네, 네가 기억을 잃게 된 그 계기 같은 게 기억이 날까요? 뭔가를 마셨다거나 들었다거나 봤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최면의 모드에 들어갈 만한 뭔가를 했냐 이거죠. 잘 모르겠대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레스토랑에 들어갔던 건 기억하고, 살인 난 직후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일 이후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 없냐, 꿈꾸는 거 없냐, 보는 거 없냐. 보는 거 있죠. 약간 앞에 미래를 보는, 지금 이런 일이 생겼죠. 네, 뭔가 그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상한 광경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발동시킬 만한 뭔가 매개체가 없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살인이 일어난 직후에 내가 지금 팔목에다가 뭔가 그 상처를, 이제 자해를 한 흔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보고 놀랍니다. 뱀이에요. 입이 꼬리에 있고 머리에 있는 뱀 모습을 그린 걸 보고 지금 할머니가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나를 데리고 다시 저쪽 안방으로 돌아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파트가 굉장히 스토리적으로도 재밌고 플레이적으로도 재밌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나 뭐 어디가 안쪽이야? 이쪽인가? 아니야, 이쪽이 입구고 일로 와야겠죠? 왜 카메라가 반대로 돼있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할머니 어디 앉으시게요? 일단 초를 찾아서 촛불을 끼고, 부엌에 가보면은 성냥이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모든 행동이 여기서 그 도움이 되네요. 첫 번째, 일어나봐. 사실 1챕터를 굉장히 잘 플레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은 1챕터에 했던 행동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1챕터를 굉장히 그 개연성 있게 잘 플레이를 했었어야 2챕터에 뭔가 좀 더 힘이 실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안 됐어요. 1챕터 너무 말을 많이 하느라고 좀 많은 이벤트를 놓쳤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1챕터를 다시 할 순 없죠. 자, 성냥 찾으러 갑시다. 여기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촛불에 3개를 켜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밖에 못 찾았네요. 아닌가? 하나만 있으면 되나? 촛불? 그래서 아가사 할머니의 루카스 최면 능력, 30년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지 않을지, 오네쇼타가 아니고 오바쇼타급이구만. 어디로 가야 돼? 촛불 하나죠? 네, 세 개 필요합니다. 촛불 세 개 필요한데 지금 제가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나 이제 앉아도 돼요? 다른 촛불이 어디 있을까? 저 안쪽 방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 이건 뭐지? 뭔가 떴는데? 뭔가 떴지? 젠장. 아, 조작감 진짜 죽여버릴란게. 가구는 있는데 전부 다 시트가 깨어져 있어갖고 시계도 멈춰있고, 할머니 눈이 안 보니까 시계를 볼 필요가 없죠. 여기는 아까 뒤져봤는데 덜컥. 그럼 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봐야 되나? 촛불이 3개, 촛불이 3개. 잠깐, 이 전화기 밑에. 모르겠다, 씨. 다보당. 촛불 찾으러 왔다.
아, 여기 목숨이 있다. 목숨. 목숨 하나 뒀고요. 어, 목숨 풀 풀채. 풀 업그레이드 됐다. The cupboard is locked. 어, 큰일 났네. 촛불이 어딨지? 어머,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는 욕조. 여기 왜 들어왔지? 이 게임 하면서 이 게임 여기 들어본 어, 여기 이 게임 하면서 여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보너스밖에 없는 것 같고, 촛불을 지금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막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얘나 그냥 앉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어 어. 리피트. Excuse me. Could you tell me again what I'm supposed to do? You'll find some candles in one of the cupboards. Take them and place them in the candle holders. There should be some matches in the kitchen. Go find them and light the candles. 일단은 서랍장에 그 저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서랍장에 촛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서랍장으로. 서랍장, 서랍장.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갈 수도 있나? 아, 나가는 건 안 되네요. 여기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촛불 찾으러 왔다. 냉장고엔 촛불이 있을 리가 없고. 여기 없나? Old plates on the shelf. 없고. 그러면은 뭐야? 세 장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긴가? 아, 여기서 헤매지? 미치겠네. 제가 여차하면 제 옛날에 썼던 공략을 보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좀 헤매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잊어봤고. 그럼 그, 아까 그 방에 세 개가 다 있다는 얘긴데? 거실 쪽에? 거실 방에 세 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아, 그냥 키보드로 플레이할까? 잠시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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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노. 컨트롤을 키보드로 바꾸고. 왜냐면 키보드 쓰면 마우스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옛날 느낌이면 그쵸? 이거 달리기 되고 되네. 근데 마우스는 이게 루카스 기점으로 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인칭 모드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1인칭 모드도 있고. 아, 이게 더 편하다. 이걸로 해야겠다.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돌고 루카스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 잠깐만. 야, 내가 촛불 3개 다 들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아, 연나 죄송합니다. 아, 나 컨트롤 더 편하다. 어느새 컨트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됐고.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백 플레이 됐다. 아, 나 제가 촛불의 세 개를 다 이미 입수를 했는데 각각 하나씩 찾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저리였습니다. 네, 다 켰고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불을 끄고 커튼도 닫고 자기 옆으로 앉으래요. 어차피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냥 다 끈 셈 치고 살짝 앉아보면 안 될까요? 불 끄고 그 다음에 커튼 자 닫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은 추리물이 아니에요. 오컬트물? 어, 그런 느낌? 초장부의 전개가 그렇게 되고 저 탐정 파트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애시당초에 이 게임 광고를 좀 잘못해갖고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린 거지. 이 게임은 좀 슈퍼내추럴한 게임입니다.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의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한테 살인을 그 하도록 만든 사람은 네 기억 속에서 네 기억을 그렇게 지워버렸을 거야. 하지만 그 무의식을 지워버릴 순 없죠. 내가 그거를 꺼낼 테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하겠지만 한번 해보자. 당연히 해야죠. 가봅시다. 네, 우당탕탕 대모험이 시작되고 맙니다. 헝! Welcome to your 구소
네, 눈을 감고 ASMR을 한번 즐겨봅시다. 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컨트롤 입력, 잠시만요. 이건 키보드로 해야겠다. 이건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 키보드. 네, 갑시다. 집중합시다. 이거 누르고 있는 거 맞나? 왜 삑삑 소리가 안 나지? 원래 안 나는 거였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사건이 시작되기 전으로. 그러니까 너의 기억 속을 마음껏 돌아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최면 시작. 어딨나요? 레스토랑 밖에 있네요. 이 게임이 굉장히 영어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이 게임 거의 중고등학생 영어 수준으로 플레이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나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네, 들어왔어요. 뭐가 보이나요? 고객이 한 몇 명 보이고요. 우리 케이트 아주머니도 보이고. 루카스는 어디 있을까요? 앉아 있긴 한가? 아, 경찰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아가사 할머니가 진정하시고 있어라. 오씨, 입력이 안 됐나 봐. 다시 한번 갑시다. 뭔가 잘못됐어요. 삑삑 소리가 안 나는 게 좀 이상했어. 아닌데? 아, 내가 이걸로 안 맞췄나? 잠깐만요. 아, 이걸로 안 맞췄나 봐요. 다시 가자. 미안. 한 번만 다시 하자. 아, 내 마인드. 알겠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나 컨트롤러 껐다. 간다. 가버려. 은기 삑소리 나라. 그렇죠, 나야죠. 네, 테이블을 봤는데 비어있네요. 아직 앉은 게 아니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음료는 시켜놨으니까 아마 살인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화장실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희생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저씨가 수변을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히힝. 네, 챕터 1의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네요. 찌른다. 네, 미쳐버려요. 자기 자신이 살인을 하는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이 쌈박한 느낌. 아! 둘. 네.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할머니가 약간 앞으로 가보자 얘기를 해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으로. 그러면 이제 누가 나를 조종했는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식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보이고요. 밥 먹고 있죠. 책 보면서 밥 먹고 있습니다. 그 템페스트였죠. 폭풍, 셰익스피어의 폭풍우라는 책. 템페스트가 뭔지 찾아봤잖아 나 옛날에. 씨, 이걸 몰라갖고. 또 뭔가 보이나요? 네, 누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루카스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템페스트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멋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말 걸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coming toward me. 네, 누가 왔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지금 누군가의 시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인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기억이 안 나. 여기부터 기억을 지워버린 거겠죠? 자기가 루카스를 조종하고 있다는 자체를 아예 기억에서 다 삭제를 해버린 것 같아요. 무의식 중으로 들어가고 조금 기억하고 있는 건데, 네, 셰익스피어 간 명작인데 사람들이 안 읽는 게 참 슬프네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아버리죠. 케이트 아주머니가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커피 시키죠? 루카스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커피는. 문제는 케이트 아주머니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아예 못 봐요. 그래서 케이트 아주머니가 직원을 할 때 루카스 외에는 아무도 기억을 못했던 겁니다. 네, 남자한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네, 마법의 힘을 믿느냐? No, I don't. Listen, 루카스 귀찮아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다. 커피 나왔죠? 근데 루카스를 보고 있어요? 루카스가 시킨 것처럼 지금 아주머니를 조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잘못 눌렀다. 마치 루카스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앉아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지금. 네, 루카스가 아, 귀찮으니까 좀 꺼지시면 안 될까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주문을 외웁니다. 걸렸어요. 걸렸어. 눈깔이 은행 은기시 돼버렸어요. 남자는 없어졌습니다. 남자는 없어졌어. 이미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뒤로 가고 있죠? 뒤로 간다. 잡아라. 여기가 또 한 가지 포인트인데, 아이씨, 이쪽으로 나오냐? 여기가 또 하나 포인트인데, 챕터 2에서, 그러니까 경찰편 1챕터에서 칼라가 뒤쪽으로 나와서 노숙자고 얘기를 할 때 노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문으로 나가는 악마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1챕터에서 루카스가 뒷문으로 도망쳤으면은 그 증언이 루카스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플레이어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면은 아, 그 노숙자가 본 게 이 남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케이트 아주머니는 이 남자를 못 봤어요. 근데 그 노숙자는 뭐 비록 악마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보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증언들이 살짝 꼬여나가면서 뭔가 조금 진실에 가까워져가는 그런 느낌이 정말 이 게임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이 상태에서 기억이 조금 엉망진창이 돼서 또 이상한 환영을 보는 것으로 이제 좌충우돌 최면 이야기는 종료가 되고 맙니다. 저는 잠시 컨트롤을 다시, 아, 차라리 그냥 키보드 마우스로 할까? 모르겠어요. 기왕 그래 컨트롤러 있으니까 게임은 컨트롤러 내야 제맛이지. 네, 할머니 지금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아니, 난 몰라요. 알고 있잖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아주머니일 거예요. 그 팔에 그려진 그 문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니까. 네, 네, 할머니도 좀 겁에 질린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설명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나중에 달아와 다시 와라 그럼 얘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확실히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뭔가 도와줄 수가 없고 내일 밤에 오라고 하네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줄 테니까 다음에 와라. 네, 그래서
루카스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있고 칼라의 이건 뭐지? 어? 이게 뭐더라? 나 이게 너무 좋아요. 옛날에 플레이했던 게임인데 기억이 안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챕터였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조금 그 전개 텀이 연재 텀이 조금 엉망진창인데 아무래도 그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딜레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뭐야 딜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드리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감히 못하네요. 아마 그간에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편이 보고 싶으시면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박차를 가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만 자기 만족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마음껏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